저희 여수 MBC에서는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으로 여수시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관광도시 건설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을 김종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60만 명이 넘는 관광객 유치를 들어 여수시는 지난 민선 6기 1년 가장 큰 성과로 해양 관광도시의 보폭을 넓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름다운 360여 개 보석 같은 섬들이라든지 청정바다, 거기서 나는 여러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한 맛있는 음식 또는 뭐 여수 밤바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수의 관광이 정말로 여수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늘어난 관광객만큼 교통체증 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지역민의 경제적 도움과 편익 증진 그리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민 우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간 여수 지역에만 5,86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9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수 산단이 이런 건설 프로젝트 중심의 공장 설비 증설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 경제에 좀 한계점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진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간 한 300만 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 투자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의 기본 정신인 해양이라든가 기후환경, 문화예술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입주를 저는 여수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시는 시민소통 부문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소통을 이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의회에서는 사립외고 설립 등 현안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 조율이 아쉬웠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